안녕하세요. 연금술사 김성일입니다. 오늘은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그거에 답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고요.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고민하는 삶 닉네임이시고요. 저는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인 26살 학생입니다. 우연히 마법의 돈굴리기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고 1년 전쯤에 수중에 있던 돈 100만 원 용돈을 모았다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자산 배분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똑같아요. 예. 그 제가 영상에서 몇번 언급드리긴 했는데 제 여동생과 매제도 자산 배분 투자하고 있거든요. 연금 계좌랑 뭐다 개설해가지고 DC형도 다 열고 하고 있는데 관리를 안 해요. 이제 제 명절 때 내려가잖아요. 고향이 제주도니까 가면 레벨러싱 안 하고 있어요. 네, 항상 안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하라고 하는데 저희 여기 이제 미치고 팀 친구들도 이제 지금 연금 가입한 지 1년이 넘은 친구들이 많아요. 수익률도 뭐 좋은데 레벨러싱 안 하고 있대요. 왜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알겠는데 자기 너무 바쁘고 귀찮다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그 정식 서비스를 빨리 내서 자동으로 매매해 주는 걸 해주겠다. 그래서 예, 그에게 저한테 한 친구가 개발팀 팀장이에요. 그래서 네가 빨리 개발해 줘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리밸런싱하고 관리하는 게 아무리 간단해 보여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 저축하는 습관을 바로잡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보고 싶다.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수입이 생길 경우 효율적인 경제계획 수립이 목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요. 장기 투자의 최종 목적은 돈을 불리는 것이고, 그리고 장기 투자 최종 목표는 무엇으로 삼고 나가고 계시냐라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투자에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는 질문이라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질문은 마법의 연금 굴리기는 대학생도 읽을만 하냐? 읽으면 좋죠. 대학생 읽으면 정말 좋습니다. 물론 취업이 더 중요한데 취업을 하고 나서 돈을 벌잖아요. 얼마가 됐든 돈을 벌잖아요. 그 돈부터 준비를 하면 굉장히 유리한 이 게임이 돼요. 미래의 부자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질문에 답변을 드려볼게요. 질문은 핵심적으로 이건 것 같아요. 장기 투자 후 결과물의 최종적인 그리고 이상적인 사용 용도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고요. 제가 답변 드려볼게요. 자, 돈을 왜 버냐부터 아마 질문이 나갈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는 이유도 그렇고, 뭐 전문 자격증을 딴다거나, 투자를 하는 것도 다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돈을 버는 이유 아주 간단하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집도 있어야 되겠고, 차도 있어야 되겠고, 좀 유흥비도 있어야 되겠고, 가족이 생기면 가족도 부양해야 돼요. 자, 투자를 하는 이유. 자, 부자가 되고 싶어서. 좀더 부자가 되고 싶죠. 그리고 놀고 먹고 싶죠.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놀고 먹고 싶은 거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 해외 뭐 이런 거 누리고 싶잖아요. 결정적인 이유, 이놈의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김과장 얼굴 보기 싫고 부장님 얼굴 보기 싫고. 예,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인생의 역전을 노려보겠다. 제가 투자를 하는 이유,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하는 이유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금융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생존을 위협하는 다섯 가지 금융 리스크가 있어요. 질병 리스크는 이제 아픈 게왜 금융 리스크냐면 아프면 돈이 많이 들어요.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수 없고. 그래서 질병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당연히 운동도 하셔야 되고 뭐 건전한 생활 습관 가지시는데 보험을 가입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 암보험이랑 실비보험 정도는 가입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물론 부장성으로 가입하셔야 되고 거주 리스크 집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거주 리스크 사실 이제 해결 방법 몇 가지 있어요. 예,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예, 뭐 작은 집을 선택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 인서울 아파트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고 새 아파트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고 봐요. 나는 죽어도 강남에 새 아파트 40평, 30평, 40평짜리 가야겠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 예금 리스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금만 하시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금에서 인플레이션을 뺀게 실질 금리거든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있는 돈도 보전하기 어렵다라는 게 문제고요. 자녀 리스크 뭐냐면 자녀한테 돈을 너무 많이 써요. 그게 자녀 리스크입니다. 자녀가 취업이 잘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가 계속 데리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보장 그때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그때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은퇴 리스크에 이제 들어가요. 은퇴했을 때 돈이 없으면 그거 자체가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은퇴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이제 뭐 중간에 돈 많이 벌어서 파이어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은퇴 준비를 일찍 준비하면 파이어가 되는 거죠. 파이어가 이제 재무적인 독립, 조기 은퇴죠. 독립이 먼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지출 관리예요. 지출 관리. 파이어 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한 달에 쓰는 생활비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 생활비를 내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은퇴한다. 요거는 말이 맞거든요. 근데 쓰는 건 많은데 이걸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이걸 해결하고 싶다? 그거 굉장히 어렵다. 예,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목돈 10억, 20억 이게 문제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100억이 있어도 은퇴 못 하시는 분 천지예요. 예, 굉장히 많고. 그래서 현금 흐름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은퇴에 있어서. 이제 현금 흐름이 뭐냐면 지금 한달 생활비 자기가 얼마 쓰는지 딱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노동하지 않고 이 캐시플로우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500이면 500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되면 은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많이 그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파이어족들 해가지고 뭐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파이어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일하고 계시잖아요. 강사도 하고 있고 뭐 책도 쓰고 이거 취미생활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무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은퇴가 아니고 전업이죠, 전업. 직업 바꾼 거잖아요. 직업을 바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왜 강의를 하러 뭐 하러 다녀야겠어요? 그건 직업을 바꾼 거죠, 강사로. 일반적인 회사원에서 강사나 작가로, 혹은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이 가만 앉아 있으면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관리를 해야 돼요. 세입자 관리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진정한 리타이어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거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예. 저도 부럽긴 한데, 예, 부럽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파이어족보다 더 부러운 사람이 사업을 해서 성공해가지고 몇천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한 천억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기부도 하고, 뭐 재단도 만들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저한테 진짜 천억 있다면 저는 이 연금 관련된 운동을 좀 하고 싶고 그런 재단도 만들고 싶고 노후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걸좀 하고 싶어요. 아무도 안 챙겨주잖아요. 지금 아무도 안 챙겨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이 46%예요. OECD 회원국 중에 1위고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이 13%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두 명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얼마 전에 대통령 토론에서 모 후보가 이 연금 개혁 관련한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뭐네분다뭐 열심히 해보겠다고 얘기하지만 전혀 의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준비해야 돼요. 대통령이 나라가 정부가 뭘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각자 준비를 하자. 그래서 투자는 이제 결과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사회초년생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아, 나이 들어서 죽을 때 이걸 해야 되나? 그래서 죽기 전에 이걸 세팅을 해놔야 돼. 60이면 60, 70이면 70부터는 내가 일을 안 해도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그거 하시면 연금 세팅을 잘 해놓으셔가지고 한 달에 뭐 얼마라도 나오게 하고 뭐 나이 80, 90 되면 요양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요양원 비용을 내가 연금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힘들지 않게 할수 있기 때문에 평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연금 부자가 진짜 부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TV 보니까 근육 부자가 진짜 부자라는 명의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공감했습니다.
저도 아직까진 괜찮은데 나이 들면 전부 다 근육이 약해져요. 아프면 이제 답이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 수도 없고, 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연금 부자 되시고 근육 부자 되시길 바라고. 이제 연금에 대한 책이랑 자료들을 보다가 제가 한 8가지를 제가 저기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 간단히 언급해 드릴게요. 자,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그리고 목돈은 가진 사람이 불안하고 연금 가진 사람은 편안합니다. 자,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돈을 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접근해요. 특히 내가 나이가 많고 의사력이 이제 떨어지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위해서 접근합니다. 제일 많이 접근하는 사람, 미국에서도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이제 문제인데, 그내 목돈을 가져가는 가장 큰두 존재의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자식이고요, 두 번째가 간병인입니다. 그래서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 연금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연금이라도 나눴으니까요. 그래서 목돈을 가진 사람은 현재 부자, 연금 가진 사람은 평생 부자, 이런 얘기 있고, 네, 목돈을 날리면 평생 힘들지만 연금은 날려도 한 달만 참으면 되죠. 한달 후에 또 나오니까요. 목돈을 가진 사람은 사기의 대상이 되고 연금 받는 사람은 사교의 대상이 된답니다. 아이, 그 글 정말 잘 쓰인 것 같아요. 목돈 가진 노인은 일찍 가는 게 자식을 도와주는 것, 연금 가진 노인은 오래 사는 게 자식을 도와주는 것. 너무 슬프죠. 자식이랑 이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연금을 잘 챙겨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너스와 생활비라는 표현이 있는데, 연금은 생활비예요. 연금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고, 자, 연금을 내가 다 세팅해 놨어. 여기서 더 연금을 납입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낼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일반 계좌에서 굴리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별도로 굴리고, 그거 좀 액티브하게 굴려도 돼요. 왜냐면 그거 다 날려도 생활비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벌면 노후에 해외여행 가거나 크루즈 타거나, 예,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수 있겠죠. 근데 설사 그 돈을 잃어도 기본적인 연금 생활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격적인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질문 굉장히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투자의 방향성을 잃지 마시고 건전하고 안전한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